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적인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LH의 정원을 줄이는 안을 지난달 결정했지만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습니다. 만 명인 LH의 정원을 1차로 1,064명 줄이는 안인데 이 때문에 LH의 지역인재 채용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가 결정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던 LH 정원 감축안이 거론됩니다. 1단계 감축 목표가 정원 1,064명 줄인 겁니다. 맞죠, 사장님? 예. 국토부는 만 명인 LH 정원 가운데 1차 1,064명에 이어 2차로 1,000명을 더 줄일 계획입니다. 공공택지 입지 조사를 비롯한 기능을 이관 또는 폐지 축소해 정원을 줄인다는 건데 당장 공공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택지 입지 조사하고 그린 리모델링은 LH 핵심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거 국토부 이관하면은 국토부에서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다른 문제는 지역인재 채용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LH가 뽑았던 경남의 지역인재는 208명으로 476명인 경남혁신도시 전체 공공기관 채용 규모의 44%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정원 감축안으로 LH의 올해 채용은 중단된 상태고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신규 채용 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받지 않는 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지역의 청년들이 삶의 터전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경남 혁신도시 지키기 운동본부는 지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LH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스럽다며 지난 6월부터 전개한 LH 해체 반대 캠페인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